삼계탕이 왔어요. 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컵이 없어서 그릇에 얼음 담아서 콜라. 원 플러스 원 샀던 콜라. 아닌가? 내가 두개산 건가? 아, 원 플러스 원 아니고. 그냥 먹고 싶어서 두개산 거였구나, 아마도. 먹고 싶어서. 이 다이소에서 산 털실로 인형을 만들어 볼게. 도전을 하겠습니다. 대충 머리를 완성을 했습니다. 실에 좀더 많이 쓸걸. 좀 후회가 되는데. 접착제 힘으로 어떻게든 되겠죠? 이거 손질을 좀 할게. 과정은 다 생략을 해서 힘들었어가지고. 접착제 힘이긴 해요. 사실 바느질한 것도 없고. 아이고. 그래서 결국에 곰 인형을 만들긴 했는데. 일단 작아요. 그나 이만하거든요. 머리카락 뭐야? 쉬워. 응, 머리카락 잘안 뜯어져서 잘 가위로 잘라내든가 해야 될것 같은데 너무 지저분하네. 일단 뜯어내자. 아유, 초점이 잘안 잡히네. 몸인데 얘가 귀고요. 머리카락 뭐야? 아, 만들면서 진짜 머리가 길어갖고 몇 개가 붙었나 봐요. 됐어. 아이씨, 이런 머리카락 씌우는 데만 시간 걸려. 일단 대충 전략적으로 위장이 안 좋네. 토한 거 아닙니다. 트림도 아니에요. 이산액이 올라오네요. 이런 머리카락 좀 치우고 와야 되나? 아, 다 붙어가지고 머리카락이. 이런 머리가 긴 것도 이게 고생이에요, 여러분. 머리카락 길지 말라고 하면 좀 그렇고. 만들 때 웬만하면 복구하세요. 이런 참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답니다. 저같이 머리카락이 막 붙어가지고 털도 같이 빠지는 이런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머리카락 없을 때 하시거나 묶고 하세요. 그래야 저처럼 지저분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대충 해서 완성을 냈습니다. 그러면은 자 털어내고 얘가 머리죠. 머리 귀두 개, 팔, 팔 이제 다리, 다리, 그리고 뒤집으면 반대로. 아유, 머리카락이 제일 짜증나요. 만들다 붙어버려가지고. 하필. 이게 꼬리거든요? 꼬리에 많이 붙었네, 만들면서. 가위로 잘라내면 되니까 괜찮겠죠? 에이씨씨씨. 에이. 툭 자르다가 시간 다 가겠어. 그냥 들어오면 중간에 아이고 화면으로 봐서 뜯어낼게요. 화면으로 봐서 뜯으니까 안 뜯어져가지고 화면 너머로 가위로 잘라내든가 해야지. 그럼 잘릴 것 같아. 됐다. 얘도 머리 귀 얘는 꼬리까지 붙여줬는데 꼬리가 지금 머리카락을 뒤덮여가지고 먹기가 흉해서 그렇지. 꼬리도 나름 귀엽거든. 응, 됐어. 치우고. 응, 잔털이랑 내 머리카락 이런 거 치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응, 됐어. 잔털도 좀 치우고 하면 됐겠죠? 밑에도 조금 있어. 다리 부분, 머리카락. 빈 공간에 왠지 노래를 불러줘야 될것 같은. 하지만 난 노래를 잘못 부르는. 음치, 음치. 됐다. 아, 힘들어. 이거 하나 하는데 힘들어. 얘가 머리, 얘가 귀, 얘가 팔, 얘가 머리카락 치우고. 얘가 꼬리.
얘가 왼 발, 발 이렇게 해서 귀엽죠. 여기를 앞으로 할까 뒤로 할까 하다가 이 색깔이 더 마음에 들어서 지금 꼬리로 하고 이파리 조금 허접하긴 한데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털이 이렇게 많아. 좀 머리카락이 있어 여기도. 아유 정말 지겹다. 됐어. 아니야 아니야 치워야지. 하나는 너머로 닦아서 딱 치우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화면 안 보고 지울게요. 저 나을 것 같아. 그게 화면 너머로 보면서 하니까 힘들어가지고 화면 안 보고 그냥 지울게요. 됐다. 살짝 자라고 팔, 몸, 다리에서 완성. 어쨌든 곰을 완성하긴 했네. 형태를, 곰의 형태를 사실 이게 곰 인형이 아니라 곰의 형태를 만든 거지. 근데 눈, 코, 입 붙여주면 딱인데 눈, 코, 입을 붙일 게 뭐가 있을까? 단추를 만들어 붙여 아니 만드는 게 아니라 사가지고 붙일까요? 집에 있는 거를 좀 붙여주면 귀여울 것 같거든요. 또 머리카락 주다 시간 다 갔네 그냥. 아유 힘들었어요. 이거 만드는데 손에 젖혀서 다 먹고 치아를 여러분 고민형 5,000원 주고 사세요. 다이소에서 사는 게 짱일 것 같습니다. 아유 고생 많았다 너도. 내가 널 미니 침대 만들어서 귀엽게 입혀준대. 재워줄게. 아이고. 새 박스를 어떻게 얻어가지고. 뭐냐, 옥수수 먹고 남은 거. 강아지 사료통인데, 아니, 간식통인데, 다 먹이고 남은 이제, 곰인형 만들고 남은 털실. 그리고 이렇게 보관해놓고. 오늘은 아침부터 푸썸플레이스 건가? 파리바게뜨 건가? 카스테라. 생크림 카스테라를 얻었는데 얻은 거라 양이 많진 않아요. 근데 가족끼리 나눠 먹는데 디저트로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얼려놓고 전에 안 먹은 초코우유랑 해서 같이 먹을 겁니다. 아 토요일 너무 좋아. 오늘 1시까지 잤어요.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쓸데없이 피곤해. 아무 이유 없어. 잘 자라고 피치. 자다 일어났구나 이미. 완성된 거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깜찍, 은근 깜찍한데? 귀엽죠? 예티 같아, 예티. 근데 이거 도색도 해야 되는데 귀찮고 피곤해가지고 얘 머리 떼고 이거 내 코미미처럼 고양이 귀처럼 그냥 놔둬보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떼내면 되니까 다른 버전처럼 해갖고서 만들려고요. 초유가 안 녹아서 답답해서 아메리카노를 섞었는데 여기 아메리카노? 근데 이제 받은 걸 돈이 없어갖고 저는 바나나맛 우유를 좋아하는데 그 우유에다 커피 타먹고 이런 거를 뭐 커피를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커피만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이제 우유를 타먹은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난 우유의 선두주자? 그리고 이거 목을 떼고 여기 뒤에를 좀 잘라서 몸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었고요. 그리고 분해를 좀 시켰어요. 도색을 시키려고. 오늘은 도색을 할 겁니다. 요거랑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를 흰색으로 좀 꾸며줄 거예요.